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1번이 테슬라, 2번이 백신 저기 그 이 공급 계약, 그렇죠? 그리고 3번이 중국 영사관 폐쇄. 네. 뭐가 제일 영향을 줬습니까? 일단 유럽 증시부터 볼게요. 왜 그래야? 인생이나 그런 거죠 뭐. 그래요. 자, 유럽 이게 유로스톡스 50이에요. 이 차트가 장 초반부터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 이게 이제 하락했던 요인이 그거였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야, 그 보안하고 그 개인정보 그 이유를 해가지고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시켜버립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하는 거죠. 미국 내에 중국 영사관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해피룸의 휴스턴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이거 몰라? 아, 트럼프 형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요즘에. 아, 왜 휴스턴이냐면 미국과 중국 간에 예, 저기 서로 수교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생긴 저기 그 영사관이 휴스턴이에요. 오, 역시.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역시. 나 그거만 알아.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원래대로라면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한 0.6% 0.7% 정도 막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쭉 끌어올라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저거죠. 갑자기 이제 또 지수 빠지면 안 되니까 미국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 그 백신이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전제 조건이 있죠. 아, 된 게 아니고? 네. 아.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연말까지 19억 5천만 달러어치를 우리가 매수할 거다. 그게 한 6억 명 정도 저기 이거 맞출 수 있는 규모라면서요? 그런가요? 네. 저는 금액만 알아서. 6억 명 정도 되면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이니까 네. 최근에 백신의 저기 그 지속 기간을 가지고 본다면 턱없이 모자라요. 그렇죠. 2주 안에 또 맞아야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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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은 뭐 그게 보건복지부가 미국 쪽에서 잘한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아, 미국도 보건복지부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알았어. 일단은 이게 잘한 게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됐다.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뭐 화이자가 될 수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더나가 될 수도 있고 100여 개의 제약사들이 지금 레이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영국 되겠죠, 쪽도 있고 네. 중국도 있고 지금 중국 쪽도 지금 3차 들어가가지고 중국이 가장 빠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누가 됐어. 근데 이제 모든 국가들이 또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 먼저 선점. 그러니까 미리 계약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길레드 사이언스라든지 뭐 모더나 많은 쪽에 그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먼저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하고 나야 허우나면 빨리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도 그러잖아요. 나눠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쪽에 이만큼 사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인 거죠. 최근에 결과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빠르지 않았겠나 싶긴 한데. 빠르긴 한데 중국이 제일 빠르고요. 지금 중국 뉴스는 잘 나오질 않잖아요. 네, 중국 쪽이 가장 빠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시장 예상을 좀 예상보다는 좀 미진해요. 그래가지고 그쪽 주식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슬슬 올라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마찰이 좀 심해지고 이때쯤 돼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그 중국이 이번에는 우한 쪽에 있는 미국의 영사관을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국에서 이제 맞대응 맞대응 쪽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서 줄줄 흘러내립니다. 어젠가 저기 그 미국의 뭐 누가 저기 인터뷰하는 걸 좀 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틈에 이제 북한이 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옛날에 저기 그 춘추전국 시대에 그 싸움하는 거 보면 원교 근공이에요. 역시. 먼 쪽은 저기 이렇게 교류를 하고 가까운 데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지리적인 거리가 없으니까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근데 그거는요, 트럼프의 대선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강경 대응을 하면 과거에도 보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뭐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고, 트럼프가 이제까지 한 것 중에 내세울 수 있는 게 북한과의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렇죠. 세 번 만났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거는 갑자기 또 말을 시켜가지고 아무튼 미안해. 너한테 할 얘기 많다 그랬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이때 갑자기 파우치 소장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저기 질병관리본부. 네. 질병관리본부 소장이 이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코로나 이거 금방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에 갑자기 매물이 훅 빠집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다 하락을 합니다. 이상하죠. 코로나 이슈는 뭐 별로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발언 하나에 영향을 받죠. 근데 빠지는 종목들이 그러면 그 코로나 피해 업종들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최근에 많이 올라간 애들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걔네들이.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오전에 그 파우치 소장 때문에 쭉 밀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보도가 나오냐면 그 미국 상원 공화당 상원하고 행정부하고 이제 추가 실업수당 그 논란이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못 끝내면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그 서류 작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공백기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숏타임 이게 잘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좀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중국과의 그 관계가 또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장 후반에 미국 한 2시 정도에 그 공화당에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지금 $400 그러니까 추가 실업수당이 $600인데 이걸 $400로 줄이는 대신에 연말까지 연장한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600 그대로 해서 연말까지 연장인데 일단은 그 매주 주는 거죠? 그렇죠. 매주 주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 그 공화당 쪽에서는 조금은 계속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간극이 좁혀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선거 국면이라서 그걸 뭐 안 준다든지 깎는다든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무튼. 예. 자, 결론은 뭐냐면 그 결국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는 차익 욕구들을 높이는 이슈 때문에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제한됐고요. 대신에 이제 그 추가 부양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던 시장.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계속 빠질만 하면은 뭔가 조치가 나오면서 그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미중 간의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중국 증시가 아니 미국 증시가 올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가 역에 의한 환율 자체가 달러화가 어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유로화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게 S&P 신용평가사가 지난번에 그 합의한 거 있잖아요. 그 코로나 구제기금 이게 너희들 뭐 신용등급에 좀 좋은 이슈야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보통 달러 약세 보이면 신흥국 환율도 다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 이슈로 인해서 결국은 위안화가 그 여기 위안화가 뭐 한 0.5% 0.6% 약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NDF 달러 환율도 올라갔죠. 약세를 보인 거. 그거는 외국인 수급의 부정적. 거기다가 또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0.6% 미완화로 또 빠졌고 근데 물론 이제 막판에 이게 재정 그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거 있는 거는 장 마감 이후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실적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럼 올라야죠. 근데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지고 있냐면 그 클라우드 매출 있잖아요. 클라우드 성장률,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자체가 지난 분기 때 50%대였는데 이번에는 47%인가로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나오면서 한 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뭐 이런 쪽들 있죠. 이제 그쪽이 약보합권.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5 주당 그 예상을 하고 있었던 테슬라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플러스 0.03. 이제 순이익 규모가 1억 불이라는 거예요. 네네. 예, 주당 순이익이 주당 EPS가 이제 0.03 플러스. 예, 그러면서 4분기 연속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게 또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5% 6%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3%. 아, 지금 상태에서? 예. 지금 3% 정도까지 빠졌고요.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한 가지만 딱 짚는다라고 하면 차익 매물.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라면 뭐 그거죠. 중국 이슈로 인한 차익 매물과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로 인한 차익 매물. 그다음에 반등 요인은 뭐냐? 결국 실업수당에 대한 기대. 근데 그것도 일반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뭐 통과가 될 거다. 뭐 안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뭐 이번 주 말 정도에 공화당이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다음 주에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 뭐 이런저런 말씀 제가 듣고 보면 미국은 여전히 유동성이 넘치는구나. 네.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아닙니다. 네. 뭐 특별히 오늘 뭐 나오는 일정 같은 거 우리 챙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도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는데요. 경제지표들, 뭐 실업상 종권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좀 있고. 그건 이제 밤에 나오는 거죠. 네네. 밤에 뭐 우리 나오는 장중에 중국 쪽에서 장중에 나오는 것들은 뭐 특별한 것들은 없는데 뭐 중국 이게 중국 증시하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뀔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중 마찰이 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원화가 만약에 약세를 보이게 되면 거기다가 또 이제 미중 간의 마찰이 좀 더 확산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중국이 미국한테 대받아치기 하는데 가장 좋은 영사관은 홍콩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